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앞으로 사이판에서 저와 함께할 에마 줄라이를 소개할까 합니다. 모델은 혼다 오디세이 8인승, 연식은 2019년식, 주행 거리는 약 5000마일, 엔진은 3.5 V6, 연비는 공식 연비는 9.2지만 실제 연비는 이보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. 연료 배기량은 가솔린 그리고 3471cc. 넓은 실내 공간과 편리성, 안전성, 그리고 골프백을 4개 정도는 거뜬히 세워서도 실을 수 있는 넓은 뒷공간이 있습니다. 자동 슬라이딩 도어 락은 뒷좌석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운전석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. 사이판에서는 대중교통이 없어 차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차를 구하는 방법은 렌트카에서 렌트하는 방법, 중고차를 사는 방법, 새 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새 차 살 때는 여러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일본 회사가 많은 편이고 한국 자동차는 현대, 기아가 들어와 있습니다. 매장에 직접 가셔서 상담받고 성금 내고 할부하는 방식, 일시불 완납하시고 보험을 넣고 이전 등록하시면 됩니다. 특히 중고차를 살 때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고 상사가 없어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점입니다. 사이판에서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데요. 페이스북에 Buy and Sell를 검색하시면 자동차를 포함 다양한 중고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판 카카오톡 중고 물품 거래방을 이용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지인이나 주변 분들하고 직접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 시 본인 확인은 필수이고 할부 완납 차인 경우 꼭 오너십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. 저는 주변 분하고 직접 직거래로 차를 좋은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. 6년 할부에 4년 이상 남았는데 매달 월 645불 금액이 나가지만 차 상태가 좋고 아직 서비스 기간이어서 안심하고 차를 타고 있습니다. 신차 가격이 약 5만불을 감안하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주요 안전장치로는 주행 시 차선 이동 시 사각 알림 기능, 후진 시 사각 알림 기능, 전방에 차가 가까워지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경고 사인 뜨는 기능, 주차 시 D 드라이브에서 문을 열거나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P 파킹으로 전환되는 기능,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사이판에서 줄라이와 함께 하면서 안전하게 잘 생활하겠습니다.